야, 힐링하는 느낌이야 벌써. 약간 우리가 꽃대 사이에 있으면 뭐가 꽃인지 모르겠지? 아니요. 여행이다. 여행 여러분들 왔어요. 꽃 보이시나요? 와, 근데 진짜 많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쁜데, 그치?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난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들 그 무슨 깨비 알죠? 무슨 깨비? 도깨비. 아, 여기 거기 나왔던 그 장소라고 하는데. 와, 진짜로? 고창이잖아요. 네. 고창욱 씨 와보신 분. 내가 어릴 때 한번 와봤던 걸로 기억해. 내가 진짜 초등학교 때 엄마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청학동에 한번 보낸 적이 있어. 아, 거기가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아닌데. 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청학동을 갔다가 내가 2주 동안 갔다가 오면서 약간 전국 여행을 했단 말이지. 오. 그러면서 내가 내 기억으로는 고창을 한번 들렸던 것 같아. 와, 여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근데 나 진짜 나 이렇게 넓은 꽃밭 처음 와봐. 그니까요. 도심 속에서 그런 이 소음 속에서 둘러싸여 있다가 이런 데 오니까 풍경도 좋은데 나는 귀도 되게 정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이번 여행 주제가 뭡니까? ASMR. 그러니까 보통 여행 가면 약간 사진 많이 찍고 눈으로 많이 담잖아. 맞아요. 근데 오늘은 또 고창에서 소리를 한번. 그래서 각자 담고 싶은 소리를 한번 말해볼까요? 혹시 나부터 얘기해도 될까? 안 되죠. 그거 안 돼. 형 마지막으로 갈게요. 아, 저부터 얘기할래요. 네. 그럼 저는 음식 소리를. 음식 소리요? 음식 소리는 뭐죠? 약간 먹는 소리. 먹는 소리. ASMR. 아, 먹는 이팅, 소리. 이팅 소리. 약간 아, 그리고 또 조리하는 소리 같은 거. 오. 약간 그런 소리를 한번 담고 싶어요. 오. 근데 나는 항상 그 음악 작업을 하면서 이걸 굉장히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아, 소리를 담아. 뭔지 알지? 아, 그치, 이거 그치. 어떤 프로듀서들은 또 소리를 직접 담으로 녹음을 하러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이거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을 담고 되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처음부터 진짜 내 귀에 계속 들어오던 소리가 있어. 뭐야? 저번에 좀 동물들 새소리. 새소리나 지금 뭐 우리가 만나게 될 어떤 동물의 소리. 좋죠. 나인이는? 저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담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이 생각해보자. 지금 조용히 해보시면 벌써 새부터 저희를 반겨주고 있어요. 들리시네?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나는 이 새 소리가 너무 좋고 진짜 이런 대자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다. 차원이다. 나 이런 맞아.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 자연의 냄새. 어. 공기도 정화되고 마음도 정화되고 딱 진짜 이런 풀 냄새. 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진짜 꽃들이 수평선을 이루고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있어도 봐봐. 뭐가 꽃인지 구별이 안 가, 지금. 예. 아니, 아직 카메라로. 구별이 안 가, 지금. 황하 코스모스라고. 다시 한번 발음. 황하 코스모스. 황하 코스? 황하로 들었어요. 황하. 색깔이 진짜 뭐 완전 이뻐. 영롱하다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하얀 친구들 봐봐. 할머니인데요? 하얀 친구들. 할머니가. 할머니다. 하나, 둘, 셋. 맞아, 나는 이제 조금 영감이나 감성을 충전할 때 항상 밤에만 가능하다 생각했단 말이지. 네.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아, 이게 너무 이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감성 충전소라고 할까나? 맞습니다. 오, 명언이네. 바로 그런 것 같네요. 딱 뭔가 느껴지지 않아? 뭐? 피가 맑아지고 있어.
어. 머리도 맑아지고 있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어, 진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지금 발에서 나는 흙소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담아볼까? 마이켓으로 한번 담아볼까? 아, 마이켓. 네, 마이켓. 네, 마이켓으로 확정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고창이 왔으니까 네. 고창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고창이. 아, 고창이. 고창이. 아, 고창이. 아, 고창이 갈게요, 고창이. 고창이. 어떻게 한번 담아볼까요? 제가 슥 걸어가 볼게요. 네. 볼륨을 높여주세요. 네. 시작. 나 정박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약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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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머리 붙었어요. 아, 아 안 돼 안 돼 자연이야. 너무 무섭습니다. 자연은 피하면 안 됩니다. 마인이를 버리고 갑시다. 아, 안 돼. 저리 가. 아, 저리 가. 제발. 저리. 저리 가 보라. 여러분 자연이 좋다고 했으면 저렇게 소설하시면 어떡합니까? 소리를 따로 가보는 여행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와우. 그럼 준비됐나요? 아까 뭐였죠? 고창이? 네, 고창이. 고창이 준비됐나요? 고창이 레고! 렛츠 고! 여기 이거 꽃 꽃을 그러면 지나가는 약간 그치, 그런 지나가는 소리. 소리 그리고 꽃을 이렇게 손으로 쓰는 소리 한번 쓸어볼게요 소리가 나서 어 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설레 한번 들어볼래? 어떻게 됐지? 아 이거를 내가 어. 하면 되겠구나 레코딩 했어요? 레코딩 했어요? 아 형 아! 테스트 테스트 아 테스트 아 다 큰일 났네 이때까지 했던 거 다 다시 해야 되네 아니야 아니야 아. 테스트야 이때까지 나 테스트였어 실수한 이 사람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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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담아볼게요 진짜 네. 제대로 레코딩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레코딩 네 눌러주세요 긴장되는데요? 아니 누르겠습니다 다음 건 네. 아닌데 자 눌렀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담아주세요 네 그래서 소리 내면 안 돼 왜냐면 녹음이 들어가니까 간다. 예스. 아 예스를 담. That's right. 그걸 담지 말라고요. 아 너무 좋아. 아 그래요? 감탄사와. 약간 이게 이거 만지면 써 좋은 게 약간 이슬. 아. 아. 그러면은 이제는 새 소리를 한번 따라가볼까요? 아, 네, 최대한 최소한 안 찍히는 방향으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스톱! 오! 진짜 바람 소리가 다 들려 바람 소리도? 응 너무 좋아 형이 진짜 지금 복 받았다 뭔 소리가 제일 좋아요? 그냥 다 좋아 저 소리 들려요? 저기서 떠드는 게 너무 잘 들려 아, 그냥 배틀? 각자 배틀 딱 한 장씩 딱 한 장씩이다 그럼 나는 오케이 난 골랐어 근데 말해주지 않겠어 5 4 3 2 됐어 한 장입니다 네 한 장이라 했어요 빨리 찍으세요 기다려보세요 저는 지금 약간 구도까지 정이 났어요 지금 이슬이 살짝 미쳐있기 때문에 오케이 어 됐어 됐어 아 됐다 됐다 아 너무 이뻐요 내가 이겼어 이겼어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겼어요 제가 봐둔 꽃은 네 바로 이거예요 봐봐 찍힌 건가? 어 이게 찍힌 거야 와 이거 솔직히 진짜 내가 이겼다 어. 진짜 솔직히 내가 이겼다 형은 지금 뭐가 어떤 게 중점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꽃이 나 주변을 이렇게 뭐냐 좀 무채색을 함으로 인해서 이 꽃에 집중이 되게 한 건데 너무... 지금 여기는 어. 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보여드려야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딱 꽃 두 송이 그거를 집중하게 집중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그 여기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새싹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가위바위보로 해야 돼요 가위 아니 이거 그럼 한번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본인 위주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 너무 아니, 본인 위주 아니에요? 형이 너무 찍어봤어요. 그 너무 본인 위주예요 지금. 오 진짜 이쁘다. 어 그러면은 저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번만 찍어주세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죽은 척해, 죽은 척해. 버렸어서 죽은 척 한 샷. 봤어요? 죽은 척해, 죽은 척해, 죽은 척해. 헬리콥터 지나가. 죽은 척해. 죽은 헬리콥터 지나가. 죽은 척해. 근데 선생님 저 옆에 바로 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어 너무 좋은데? 그치? 형 어, 이거 그거예요 그거. 뭐? 전화하면 날 소리 새 소리. 오 대박이다. 지금 와우. 만든 소리 같아. 만든 소리. 그치? 어 너무 좋아. 꽃이 말을 거는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아까 걔보다 네가 낫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나는 이 소리들이 완전 공들여서 막 그렇게 만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들고만 그냥 있어도 그냥 까는 거였어. 고퀄리티 소리가 나오네요. 와, 여행 가서 소리 들을 생각을 안 했네. 그러니까